본인만의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짬 내셔가지고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럼 장담컨대 그걸로 수익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킹잼보 예전에는 아예 다른 직업이셨다고. 아, 네. 저는 오랜 시간 직업군인으로 좀 일을 했었고요. 네. 현재 제대를 하고, 그러니까 즉 퇴사를 하고 이제 사회로 뛰어든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3년이요? 네, 이제 3년 차네요. 네. 아, 직업군인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군인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정비를 했었어요. 네네. 네, 항공기 정비, 뭐 판금, 도색, 용접 일들을 한 10년간, 오랜 기간. 직업군인을 10년 하신 거예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좀 직업군인 되는 학교를 나왔어요. 졸업과 동시에 직업군인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자기개발을 좋아하고 저를 계속해서 뭔가 좀 성장시키는데 좀 중점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성장과 발전보다는 좀 유지 보수의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뭔가 그냥 지금처럼 평탄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 군대의 성향과 제 성향이 좀 충돌을 하면서 여기는 나랑 좀 안 맞는 집단이다 라는 판단이 섰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뭔가 10년 동안 했던 일을 그만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해온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 고민을 더 늦추면은 나는 진짜 그만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0살에 이제 딱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면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제대를 하고 해외여행 인솔자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경험의 캐파를 늘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제대를 하고 제가 6개월 거의 반년 동안 영어 회화 공부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좀 일시월장 시켰는데 마침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플랜 A만 세우고 제대를 했는데 그 플랜 A가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게 되니까 제가 한 1년 반 정도 좀 방황을 했어요. 끝나버리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을 땐 더 막막했을 것 같은데. 정말 막막했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어떻게든 해보아야 되겠다, 뭐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2.5만 그 정도였는데 그 안에서 글쓰기 클래스도 열어보고 쿠팡이나 이제 배달의 민족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그때 되게 힘들게 살면서 이제 좀 극복을 하려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업군이 그만하고 그 안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려고 좀 노력을 하셨던 거네요.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대로 창출하는 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좀 적었거든요. 뭔가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는 어떤 걸 좋아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읽고 싶게 그 만드는 글을 좀 써보자. 이제 그게 좀 카피라이팅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책을 많이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책 순위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제 책도 지금 제가 순위를 많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출판사에서 도서 광고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로만 뭐 최소 한 달에 500 이상 이제 지금 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광고비를 빼고도 거의 억대 연봉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직업군인 때 월급을 여쭤봐도 되나요? 제대할 때 그 해 가장 많이 받았던 연봉이 세전 4천이니까 월 한 270에서 80 정도. 그럼 나오시고 그렇게 뭔가 이제 막 500, 1000 이렇게 했을 때 여태까지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거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좀 떠올려 보면은 사회가 어려우니까 뭐 돈 벌 길이 없어, 군대가 최고야, 방법이 없어. 근데 제가 생각만 좀 바꾸니까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세대는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누군가는 유튜브로만 한 달에 몇천씩 벌고 누군가는 인스타로만 벌고 요즘은 굉장히 많은 뭔가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뭐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제 강의를 찍고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 책 인쇄뿐만 아니라 마케팅, 뭐 인스타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은 캐시플로우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가 지금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직업군인 하고 이제 정말 억대 연봉 이 정말 이렇게 완전 달라지셨잖아요.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나 가장 크게 뭐 달라진 점? 벌어들이는 수입이 좀 많아지니까 그냥 돈 걱정을 절대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거 출판 이쪽에만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출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서점 가가지고 MD분들 만나가지고 잘 부탁드린다 인사드리고 오프라인 뭐 광고 매대 잡고 뭐 서점 가면은 뭔가 이제 한 30건, 40건 정도 깔려있는 이런 마케팅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마케팅 외에 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뭔가 읽고 싶게 만드는 정보성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공감을 해서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율을 만드는 컨텐츠라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온라인에서 많이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그걸로 판매를 좀 촉진시켜서 사실 지금 제 책 최근에 나온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라는 책도 책이 나오자마자 10세일을 했거든요. 2만 부를 뽑았어요 지금. 이제 이번 달 안에 아마 거의 다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어 그래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책을 써보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이 있다면 네. 김상님처럼 스스로 마케팅 능력을 키워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자비출판이라는 것도 있고 자가출판이라는 거 이제 뭐 출판사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책을 뽑고 뭔가 자기가 마케팅을 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책 제작 비용이라던가 디자인 비용 같은 것만 본인이 지불하고 마케팅 채널이 본인이 있다면은 그냥 자기가 마케팅하면서 팔면은 훨씬 더 이익률이 좋겠죠. 출판사에서도 먼저 연락을 예, 훨씬 좋은 출판사 분들이 이제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자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아까 네. 그 정말 단군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 근데 나도 이제 이런 이 안정적임을 좀 깨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본인만의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 갔는데 너무 커피가 맛있어. 맛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카페에 대한 간략한 뭐 감상평을 남긴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그 커피에 대한 뭔가 나의 느낌을 적는다거나 그게 사실 자신만의 컨텐츠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걸 남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나는 어떻게 뭔가 내 식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좀 처음에는 모방을 하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의 컨텐츠를 만들자 이제 듣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진짜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걸까요? 네. 좋은 카피를 쓰려고 사람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네네. 나만의 독보적인 뭔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기 쓰는 시간은 좀 쓸데없는 시간이다. 잘된 콘텐츠를 약간만 틀어도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장사혜 씨님, 은현장 대표님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잘된 거 따라하라고 얘기해요. 호참잘 예전에 전 대표님이셨잖아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얘네 치킨이 스노잉 치즈 만들자 말자 네. 그때 이제 눈꽃 치즈 치킨을 만드시고 잘된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해라. 굳이 막 본인만의 메뉴를 선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씩 모방해서 그거를 본인의 컨텐츠로 만들어라.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드로앤드리님 하는 채널이나 뭐 짬부님 채널 보더라도 이거 조회수가 좀 잘 나왔네. 나도 이거랑 비슷한 거 만들어 볼까? 라는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훨씬 더 터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도 누군가가 날 따라하는 게 싫을 것 같은데 네. 내가 그걸 따라해도 될까? 라는 네.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보니까 모든 것들은 그렇게 탄생이 되더라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만약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한다면 456억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를 몇 채 정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걸 그냥 나만의 식으로 좀 재해석하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케이 나만의 컨텐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는데 그래서 또 뭐하지? 이렇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인스타를 활용해서 좀 더 진짜 똑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네. 그 다음 스텝이 좀 더 있어요. 네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카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음식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처음엔 팔로워가 많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컨텐츠만 주구장창 올리는 거예요. 10개에서 20개 정도. 그러면은 그 계정을 태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정이 스타벅스나 이런 계정이 안 돼요. 왜냐면 걔들은 태그도 못 봐요. 팔로워 한 1000 언저리? 네. 뭐 적으면 500 정도? 근데 열심히 하는데 팔로워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그런 계정들을 네. 태그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컨텐츠를 만들어요 내가. 아, 네. 네.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알리는 거죠. 내가 네. 당신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만들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럼 그거 되게 고맙겠죠. 무료로 네. 홍보해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10개 정도, 5개 정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부터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 좋게 컨텐츠 만들었으니까 너도 좋지 않냐. 대신 내가 그러면은 이제는 좀 뭔가 내가 만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은 받겠다. 10개 만드는데 한 20만 원만 달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카페 사장이면은 그 사람으로 해서 좋은 컨텐츠로 손님이 유입되면은 그거는 분명히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딜을 먼저 하고 제가 실제로 지금 광고를 드리는 분도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이제 제 카피라이팅 클래스를 듣고
저한테 이제 아, 역한테 광고를 드린 역 거예요? 딜을 한 거죠. 어 대박.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우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어 진짜. 컨텐츠를 잘 만드셨어요. 물론 제가 알려드렸지만 아, 네. 컨텐츠를 잘 만드셨고 어,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레버리지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어, 아웃소싱 하고 이제 컨텐츠 많아지면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막 성과가 안 나요. 네. 거의 한 90%가 거기서 포기하잖아. 성과가 아, 네. 안 나서. 아마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성과가 당장 안 나는? 너무 좀 장대한 뭔가 목표나 꿈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이 영상 보고 나도 인스타로 월 1000 벌어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일 하시면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짬 내셔가지고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럼 장담컨대 그걸로 수익 납니다. 그 컨텐츠 좀 더 이제 공 들이시고 계속 이렇게 딜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최소 두 달? 최대 100일 안에는 무조건 수익 납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은 두 달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성과가 안 나면 그거를 좀 이렇게 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른 수업을 좀 듣든지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든지 해서 네. 그런 뭐 조언이나 강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 저는 항상 자기계발 제가 버는 돈의 20%는 꼭 자기계발비에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카피라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일 기획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유병욱 씨 그 카피라이팅 강의도 듣고 네. 박근호 작가님의 에세이 쓰는 법 강의도 듣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저를 좀 발전시켜요. 사람들이 약간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에고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들어? 내가 더 잘하는데? 근데 그런 걸 좀 확실히 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은 크게 안 아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한마디나 뭐 해주실 아, 말씀? 저 믿고 제가 보증할 테니까 꾸준히 이제 50일에서 60일 정도 길게는 100일 정도만 그 컨텐츠를 꾸준히 본인의 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지키면서 발행하시면은 분명히 이걸로 부수입 나옵니다. 어, 저 믿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찬부.